종목 얘기로 이어가겠습니다. 안상윤 우상향투자클럽 이사와 오늘 함께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양시장 오르는 종목도 많고 지수도 상승부를 켠 채 움직이고 있습니다. 상승 섹터가 더 많다는 얘기이기도 하거든요. 네. 오늘은 어떤 부분부터 짚어볼까요? 네, 오늘은 우선 비만 치료제 관련된 네. 종목 먼저 좀 살펴볼까 합니다. 네, 먼저 블루엠텍 좀 보시겠습니다. 네. 네, 블루엠텍은 의약품 유통을 주 사업으로 하며 기타 전자상 거래, 웹사이트 및 어플리케이션 제작과 광고 대행 및 서비스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의 급여 대상에 해당하지 않지만 처방이 필요한 의약품인 비급여 전문 의약품이 매출의 4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블루엠텍은 지난 23년 12월에 의약품 유통업계 최초로 코스닥 시장에 입성한 업체입니다. 경동제약과 업무 협약을 맺고 이달부터 정문 의약품 온라인 유통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예. 또한 전 세계적으로 열풍을 일으킨 노보노디스크의 비만 치료제 위고비가 올 10월 국내 출시를 앞두고 있다는 소식이 주가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는 지난해 4월 국내 품목 허가를 획득했지만 물량 확보 등의 문제로 국내 출시가 미뤄졌습니다. 위고비보다 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알려진 글로벌 제약 바이오사 일라이릴리의 비만 치료제 마운자로도 이달 초 국내 품목 허가를 획득했기 때문에 시장 선점을 하려 위고비 유통을 신속히 진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블루엠텍이 노보노디스크의 삭센다를 국내 약국에 유통하고 있어서 투자자들의 기대감을 높이는 모습입니다. 네, 차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차트 보시면 예. 23년 12월 상장시에 급등했다가 하락 후 횡보세를 보이다가 최근 이제 급등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물 때도 16,000원 부분에 있는 부분을 어느 정도 소화한 모습이 보이고요. 지금 9일에는 거래대금이 한 4,300억 정도로 시가총액 2,000억 원의 2배가량 물량의 거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횡보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지금 추가 상승 여력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17,900원 손절라인 잡고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 블루엠텍을 살펴봤습니다. 의약품 유통하는 업체입니다. 노보노디스크의 삭센다를 이미 유통을 하고 있는데 이 노보노디스크의 비만 치료제도 위고비의 국내 출시가 공식화되면서 아무래도 블루엠텍이 이제 맡고 있던 부분이 있으니 이것도 역시나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으로 지난주 한 말 정도부터 움직였던 그러한 종목인데요. 손절 라인 정해드렸습니다.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우리 한 종목 더 볼까요? 네,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SLS 바이오 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SLS 바이오요? 예, 네. SLS 바이오는 신약 개발 및 의약품 품질 검사 등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비만 치료제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 품질 관리 독점 계약 기대감이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은요. SLS 바이오 같은 경우 지난 금요일에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힘이 강한 상태입니다. 4,700원 부분에 매물대를 지금 뚫어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4,700원 부분을 손절 라인으로 좀 보시고 대응하시면 좋은 결과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SLS 바이오까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바이오 전반으로 이 지금 좋은 흐름이 좀 연출되는 네. 모습이 계속 나타나고 있잖아요. 특히나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감에 따라서 네, 맞습니다. 뭐 자금 조달 이슈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관련해서도 좀 우리가 살펴볼 만한 기업이 있을까요? 네, 바이오 관련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IMBDX라는 종목인데요. 네. 예, IMBDX는 24년 4월에 코스닥에 상장했습니다. 액체 생검 기술에 기반하여 암발생 전 주기에 걸쳐 환자 맞춤형 정밀 의료 및 암조기 스크린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암전복을 도전하는 헬스케어 기업입니다. 예. 액체 생검이란 조직 검사가 아닌 혈액이나 골수로 암을 진단하는 기술입니다. 암을 검사할 때 보통 조직 검사, CT, MRI 촬영 등을 보통 활용하지만 불편하고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드는 단점이 있어서 최근에는 혈액만으로만 암을 정확히 검진하는
액체 생검 기술이 점점 트렌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기업 간 시총을 단순히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IMDBX 시총이 유사 제품을 보유한 기업 대비 저렴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에 따른 제약 바이오 업종 투자 심리 개선도 영향을 미치며 국내에서는 의료 파업으로 간단히 암을 검사할 수 있는 제품 수요도 늘고 있는 상황에서 주가가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네. IMBDX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요. 네. 네. 24년 4월 상장 시 급등 하락 후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7월 11일부터 26일까지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며칠 조정을 보이다가 지난 금요일에 상한가 부근까지 간 모습입니다. 여기서 손절가는 한 18,000원 보시고 목표가는 전 저항 라인인 17,000원 정도까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손절가 목표가 다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손절가는 여기 18,000원이고요. 네. 예. 목표가는요? 목표가는 이거 같은 경우는 전 최고점인 27,000원까지도 27,000원이죠? 네. 예. 이거는 충분히 상승세가 있어 보입니다. 네. 이 바이오 관련 IMBDX 살펴봤는데요. IMBDX는 차세대 유전자 염기서를 분석해서 췌장암이나 간암 같은 이런 위험도를 파악하는 그런 기술을 이미 선보인 바 있다고 합니다. 손절선 18,000원, 목표가 27,000원 선 제시했습니다. 한 종목 더 살펴주신다고요? 네. 다른 종목 셀리드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셀리드는 항암 면역 실효 백신 및 코로나19 예방 백신 전문 바이오 벤처 기업입니다. 셀리드는 연구 개발 및 임상 시험을 진행하는 회사로 현재로서는 임상 시험을 성공적으로 종료하고 시판 승인을 받아 판매가 개시될 경우 판매 가격은 국가별 상황을 고려하여 보험 적용 여부 등을 반영하여 책정이 될 것이며 각 국가의 규제 당국으로부터 승인 또는 협의를 거쳐 확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셀리드에서 보유하고 있는 코로나19 관련 아데노 바이러스 벡터 기반 기술 경우 아데노 바이러스는 감기를 일으키는 바이러스 중 하나로 인체에 감염되면 우리 몸이 코로나19 바이러스 단백질을 만들어 항체를 생성하도록 유도한다고 합니다. 코로나19에 적용된 독자적인 아데노 바이러스 벡터 플랫폼 기술이 중국과 일본의 특허 등록을 소식에 주가가 강하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계 최대 백신 시장 중 하나인 중국 시장 진출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기업 가치가 높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차트 보시면은 네, 우선은 주봉을 보시면은 코로나 시기에 좀 높은 주가를 보이다가 하락 후 횡보하다가 최근 상승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240일 이평선 상단에 지금 주가가 지금 형성이 되고 있고요. 거래 대금도 지금 1,000억에서 600억대 거래가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보유자분들은 목표가 2만 원까지 보시고 대응하시고 240일선 이탈 시 하락 추세로 진입할 수 있는 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셀리드까지 우리 차트 통해서 가격 라인 살펴봤습니다. 이제 말씀해 주시면서 코로나 얘기를 해서 바로 이어서 여쭤보도록 할게요. 코로나 치료제 있고 진단키트 있는데 좀 선별적인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들어서는. 네. 그래서 한 종목씩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네, 코로나 치료제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네. 네, 코로나 제약산에 관련 제약 바이오 주가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린 생명과학 먼저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그린 생명과학은 글로벌 제약산업 시장을 대상으로 원료 의약 및 의약품 중간재를 생산 공급하고 있으며 신규 의약품 중간재, 원료 의약 등을 개발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코로나19 제약산 조짐이 보이는 가운데 치료제인 화이자의 팍스로비드를 처방해야 하지만 공급 부족으로 약국에서 품귀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서 코로나 치료제가 진단 키트에 이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예. 네, 그린 생명과학 그 차트를 보시면요. 다른 코로나19 관련 업체들과 유사하게 하락세를 보이다가 최근 급등한 모양새입니다. 9일에는 거래 대금이 460억 정도로 시가총액 600억 원의 6톤 비율만큼 큰 거래를 보여줬습니다만은 오늘 하락세를 보이는 만큼 시총이 이제 600억 원 규모로 변동성이 클 수 있으니 단기적인 포지션만 좀 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총이 한 600억 원 이하로 잡히네요. 현재 구간에서. 변동성에 유의하자라는 얘기로 그린생명과학 우리 먼저 살펴봤고요. 오늘 장에서 또 약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입니다. 서울제약은 어떨까요? 네. 서울제약도 이제 서울제약은 지난 12년 네. 화이자와 필름형 비아그라 완제품을 공급 계약을 체결한 바 있으나 공급 계약은 22년 완료가 된 상태인데 이 계약을 두고 투자자들이 화이자 팍스로비드 관련주로 우인한 것이 아니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그래서 테마성 종목에 순환하면서 거래 대금이 좀 몰렸던 것으로 보이나 오늘도 하락세를 보면은 좀 투자에 네. 좀 신중을 하셔야겠습니다. 차트 잠깐 보시면은요. 네. 그린 생명 과학과 좀 유사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9일에도 거래되고 뭐 512억 정도 시총 비슷한 거래량이 들어왔지만 예, 서울제약도 이제 시총이 600억 원대로 예, 변동성이 클 것으로 보이니까 좀 단기 포지션만 좀 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앞서 살펴주신 구린생명과학과 서울제약 모두 변동성에 유의하자 만약 공략을 하더라도 좀 단기적인 표준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언급을 줬고요. 마지막으로 신풍제약인데요. 이 종목은 오늘 좀 강하게 움직입니다. 신풍제약은 예. 앞서 말씀드린 거 제약사하고는 조금 다른 형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아, 예. 네. 신풍제약은 말라리아 치료제 피라맥스를 코로나 치료제로 개발 중입니다. 코로나 확산 초기였던 20년대 대부분 많은 국내 다수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 뛰어들었지만 지난해 코로나 엔데믹으로 전환하면서 대부분 유야무야 개발을 중단한 네. 상태입니다. 그러나 신풍제약은 올해 초 글로벌 임상 3상을 마치고 글로벌 감염질환 학회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유의미한 결과를 얻으면서 코로나 치료제의 가능성을 확인했으나 최근 유행하는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효과 여부는 장담할 수는 없으나 효능에 대한 기대감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신풍제약 차트를 보시면은요. 네. 네, 우선 전고점인 지금 16,000원 부분 저항 라인을 뚫어주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요. 현재 240일 이평선 위에 캔들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예. 네, 16,000원 지지하는지 보시고 네, 대응하시면은 네, 좋은 결과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신풍제약 점검점 돌파하고 차트상으로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졸중 신약 후보 물질이 국내 3상 임상시험 계획을 신청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탄력이 더 붙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우리 이제 코로나19 계속 이어서 얘기해 볼 텐데 이번엔 진단키트 쪽을 한번 봐보려고 해요. 네. 지난주 그리고 지난주부터 굉장히 좀 들여다봤던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들여다봤던 종목군들이 많거든요. 네, 맞습니다. 코로나 진단키트 쪽은 전반적으로 네. 지금 예, 단기 고점으로 보여집니다. 아, 예. 예, 그 몇 개 업종 간단하게 차트로 조금 보실게요. 우선 수젠텍 한번 보시겠습니다. 수젠텍은 네. 이제 코로나 진단 키트가 그 초기에 상승을 보여줬던 종목입니다. 지금 차트를 보시면은 이평선 이격도가 많이 벌어진 모습이니까 고점 징후가 있으니까 좀 주의를 하셔야 하는 게 좋겠습니다. 주의하라는 거는 신규 접근하지 말고 좀 관찰하자는 지금은 얘기인가요? 예, 네. 고점 예, 지금 단기 고점으로 네. 보여집니다. 네. 그다음에 휴마시스도 지금 차트 보시면은 아까 보신 수젠텍과 좀 비슷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단기 이격도가 많이 벌어진 상황이므로 예, 좀 고점 징후가 있기 때문에 주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젠도 마찬가지인가요? 시젠도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예, 시젠은 조금 더 말씀드리면 시젠은 이제 올해 2분기에 매출 1,000억을 돌파해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네. 폐렴 등 호흡기 질환 진단 제품의 판매가 증가한 영향인데요. 비코로나 제품 매출 705억 원으로 12분기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 차트 보시면은 시젠도 오늘은 좀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가지고 고점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젠은 시총 1조 5천억 규모로 무겁기 때문에 상승 탄력이 떨어질 수도 있는 점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코로나19 재확산 관련해서 여러 종목들을 살펴봤어요. 일단 수젠텍 휴마시스 같은 경우에는 단기 고점 징후가 조금 명확히 보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신규 접근 주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시즌은 2분기 실적에서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차트상 흐름 살펴드렸으니까요. 전략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주 또 그린벨트 해제 기대감에 많이 올랐던 네. 그러한 종목이 있어요. 오늘도 지금 저희 싱크풀에서 보면은 좀 하락으로 잡히고는 있는데 이 종목은 지금 강세권에 있거든요. 네. 이 종목은 좀 특이하게 강세권이 있는데요. 어떤 종목이죠? 예, 사조산업입니다. 예. 예, 사조산업 하면 좀 의아해하실 텐데요. 네. 사실 사조산업은 원양업, 식품, 축산, 레저 부분 등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은 원양업이 메인으로 30% 이상의 매출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골프장 사업은 2%대의 매출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사조산업 같은 경우 경기도 하남시에 56만 평 규모의 골프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이 중 60% 이상이 그린벨트 지정구역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린벨트가 해제되면 사조산업이 수혜를 입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에 매수세를 보이며 52주 신고가를 지금 경신하고 있습니다. 네. 예, 차트 보시면은 9일에 769억 원 정도의 거래 대금이 터졌고 오늘도 지금 높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이쪽 그린벨트 테마에 비해서 이건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거 아무래도 지금 단기적 재료일 수 있을 만큼 좀 단기적인 포지션으로 좀 대응하시는 게 조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린벨트 해제 수혜 기대감에 사조 산업이 현재 오르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게 단기적으로 조금 더 집중되는 네. 이슈일 수 있을 테니 조금 단기적인 그러한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좋겠다라고 사조 산업을 살펴줬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전선 관련 쪽 볼게요. 이쪽은 네. 어떻습니까? 네, 전선은 이제 전선 시장은 이제 전력 수요 증대, 신재생 네. 에너지 확대, 그리고 뭐 디지털 전환 가속도와 같은 다양한 요인에 힘입어서 상승세가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관세청 수출입 무역 통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선 케이블 수출액은 9,330억 원으로 최근 10년간 상반기 기준으로 가장 높은 수준이고 전년 동기 대비 90% 가까이 상승한 수치라고 합니다. 빅테크 기업들이 AI 산업 성장을 위해 데이터 센터 건설에 공격적인 투자를 진행하는 것이 네. 전선과 변압기 수출에 상승한 배경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종목으로 우리 흐름을 좀 볼까요? 네, 종목 우선 좀 간단히 차트 살펴보시면은요, 이제 KBI 메탈 같은 경우에 네. 지금 박스권이 형성되었다가 지금 현재 조정 구간에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금 현재 60일선인 2,900원 돌파 시 이때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2,900원 돌파 시요? 네. 네. 그다음에, KBI 메탈 살펴봤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LS 에코에너지 같은 경우 네. LS 에코에너지는 외국 기업의 사업 활동을 지배하는 것이 주된 사업으로 하는 외국 기업 지배 지주회사입니다. 네. 네, 96년 설립된 베트남의 LS 비나를 소유하고 있고요. LS 비나는 현재 베트남에서 1위 전력 케이블 생산 업체입니다. 그래서 LS 비나는 최근 베트남 전력공사에서 송정망 건설에 필요한 가공선 한 2,000km를 공급했다고 밝혔고, 베트남 정부에서 2030년까지 20조 원 이상을 투자한 예정으로 이 중 케이블 수요는 약 2조 원 규모로 이룰 것으로 LS 에코에너지는 베트남 내 유일한 초고압 케이블 생산자로 케이블 시장에서 지속적인 매출 증가가 기대가 됩니다. 네. 네. 차트를 보시면은 지금 여기도 지금 좀 조정 구간에 있어가지고요. 좀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60일선 32,500원 좀 돌파하실 때 그때 이제 진입해서 추가 상승 같은 거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선 관련 KBI 메탈, LS 에코에너지 모두 60일선 좀 돌파하는 거 기준으로 삼아 줬습니다. 가격 전략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종목 얘기를 쫙 듣다 보니까 그렇다면 오늘 어떤 걸 더 바라봐야 될까 궁금해져요. 어떤 네. 부분 말씀 주시겠어요? 네, 오늘 랩지 논빅스를 들고 왔습니다. 아, 예. 네. 이거 지난주에 말씀해 주셨던 것 같은데. 네, 지난주에 이제 진단 키트주로 이제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요. 네. 랩지 논빅스는 이제 체외 진단 서비스와 진단 제품 개발을 영위하는 기업입니다. 암 진단 서비스와 산전 기형아 검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많은 뉴스에도 나왔지만 랩지 논빅스는 지난해 미국 100위권 미국 실험실 표준인증 연구실 클리아 랩인 QDX를 760억 원에 인수했습니다. 렉지노미스는 국내 진단 기업 중 유일하게 미국 현지화 전략을 취하고 있으며
QDX에서 랩진오믹스에서 개발한 코로나 진단 키트들을 사용해 진단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번 코로나 제약사니 미국 시장 점유율 확대와 더불어 수익성 개선도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아, 예. 네, 지금 차트를 보시면은요. 랩진오믹스는 지금 단기 과열 종목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단기 과열 종목으로 지정은 종목에 힘이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단기 과열 도중에 241선인 3,450원만 이탈하지 않으면 단기 과열이 풀리고 한 차례 상승 여지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손절가 3,450원을 보시고 목표 주가 4,100원 보시면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네. 안상윤 이사의 오늘 해픽은 랩진오믹스였습니다. 종목의 힘은 여전히 있다고 바라봤습니다. 목표가는 4,100원 선 제시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다음 주에 또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